왜 87이에요? 아, 좋다. 엄지나이님, 왜 다시? 아, 맞다. 왜요? 우리 화요일님을 위해서 내일 해드리도록 할게요. 걱정 마세요. 놀래키려고 언팔을 했었음. 아, 진짜요? 이제, 놀랄 일이 없었잖아. 내일 못하는데, 진짜요? 왜요? 아, 화이트데이 이거 지워야겠다. 환불 되겠지? 학원이 참, 아니, 학원 몇 시에 끝나시는데요? 안 그러면은, 포식하는 목요일날 하지, 뭐. 우리 화요일님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양보를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스트리머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래요? 언제래요? 7분. 바로 늘었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괜찮아요? 아, 산뜻하다. 토요일은 되네요. 토요일날 제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멀쩡, 아하, 그렇군. 일단은 오늘 못했거든. 오, 원신이다, 폐언니. 원신으로 기질변경. 친구가 또 추가가 됐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 진로 변경 좋다. 엠버로 바꾸고. 아니야. 얘로. 에너지 채우면 돼. 원신이다. 바로 간다. 야우! 잠깐,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더라? 맞아. 나는 지금 퀘스트를 클리어해야 돼. 뭐야, 저 바로 근처에 있잖아. 예, 시참권 사야 됩니다. 오, 뭐야. KR로 해야 되잖아. 안녕? 가자. 왜다 도망가니? 봤죠?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끝! 오케이, 들어와요. 굿! 폰 바꾸고 싶다. 128기가, 아니, 없어요, 저기. 있잖아.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걸? 용량 크게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호수 쪽에 있고. 저기, 뭐지? 아. 친추 좀 해줘. 아, 친추.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가. 함부로 친추를 못하고 있어.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가. 아이디가 뭐예요, 빈당님? 다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친추가 한계가 있으니까. 수보. 아, 오케이. 됐어요. 일단은, 저는 일일 미션 클리어로 갑니다. 제가 일일 미션 클리어 할 때, 다른 보스 좀, 보스 좀 잡아주세요. 뭐, 최종적으로는 제가 가야 되겠지만. 헛, 원신 튕김, 진짜요? 아, 내 8,500원! 안녕? 레벨 3짜리. 이런 식으로. 내 초월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카드. 아, 뭐지? 아, 자꾸 왜 그래픽카드라는 단어만 생각나지? 그거 말고 있잖아. 안녕? 저기, 아, 뭐라 그러지? USB 같은 거 있잖아요. USB. 얼어붙어라.
바바라로 먼저 이렇게 해서 습기로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얼리고 다시 해서 다시 얼리고 LCD카드! 맞아 LCD카드! 왜 LCD카드가 기억이 안 났지? 네 아 얼어붙어라 얼어붙어라 그리고 얼어붙어라 다들 하하 다들 얼어붙어라 이게 바로 원쇼 반응이다 임마 그리고 바바라로 다시 바꿔주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하고 나중에 타입하거나 그래야죠 그다음 다시 KR로 바꿔서 얼어붙이고 됐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얼어붙이고 쿤바꾼이 가장 빠를 듯 아쉽다 고시네가 성공한 스트리머였다면은 아쉽다 좀 더 좋은 거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고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가 나올지도 모르지 뭐 아직 있었잖아 뭐야 오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는구나 뭐야 근데 그냥 레벨이 몇이길래 VIP님 출첵 감사합니다 또 여기는 어떻게 가야 돼? 여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배가 없는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 섬이네. 아, 진짜요? 35,100원 정도네요. 아, 진짜요? 게임 연질하지 말고 그거 했으면 딱 재겠다. 이거 어떻게 가? 용돈 받은 걸로 살까? 그러니까. 같이 원신해요. 어디 가셨죠? 우리 폐원님 어디 가셨죠? 우리 폐원님 어디 가셨죠? 어, 폐원님 저쪽에 계시네. 아, 이거 폐원님이 잡아도 잡은 걸로 쳐줘요? 네, 1K가 저기 있어요. 적어도 1K는 제가 하루에 다 클리어를 하려고 하거든요. 가자. 아 저는 다른 곳으로 보였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든 이쪽 한번 가볼게요 아니면은 이쪽에서 오히려 몬드성에서 빠져나간 게 근데 몬드성이잖아 성 뒤쪽에 날아서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맨 위로 올라가면은 보자 지금 여기를 아이고 추적하고 여기잖아 그치 어 의외로 안 무네? 어 뭐야 감사합니다 잡아주셨구나 근데 엄지나인이 그 팔로우 취소하고 다시 팔로우 하면은 포인트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 잠깐 바람이 불고 있어. 아니야 괜찮네 아 그러고 보니 안 돼!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 젠장 스태미너를 생각을 못했네 아 스태미너를 생각을 못했어 아 젠장 유튜브 각 나왔는데 아 싼 거 사지 마요 SD카드는 좋은 걸로 사야 돼 좋은 걸로도 짜퉁이 많기 때문에 그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어 워프 포인트가 있구만 넌 얼겠구만 자 좋아요 주방에서 죽으시다니 그니까요 근데 주방에서는 제가 사찰을 당한 거고 원소 반응에 의해서 제가 그때 이후로 원소 반응 조금 공부했어 그래도 뭐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의뢰가 완료됐다고? 오 모험 등급 18로 올랐다 좋아요 됐죠 근데 에너지가 왜 이렇게 안 달아
널 자꾸 워프 포인트를 잡고 싶다고? 저 워프 포인트 맞죠 근데? 얌전히 있어. 이 순간을 영원하게 만들어주지. 아니에요? 뭐야 이거? 몇 번 봐도 모르겠네. 아닌데 그거 누나 이거 왜 죽인 거지? 뭐예요? 기운 차리세요. 이거 그건데 그 뭘로 해야 되지? 바라몬스터 캐릭터 오케이 맞아. 캐릭터 파티 설정. 그래 주인공이 쓸모가 있다니까. 됐어. 그냥 바람만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야? 저기구만.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난 바람 원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모든 속성을 다 흡수해가지고 공격이 더 세지잖아요. 난 나쁘지 않다고 봐. 바람 속성의 캐릭터가 또 누구 있어요? 주인공 말고. 고아 안녕하세요. 120초 내 오세요. 120초 내 철치해야 돼. 그렇지. 좋아. 너희를 이제 10초 안에 없애주겠다. 10초 안에 없애주겠다. 들어가고 싶네요. 그 포인트 쓰시면 돼요. 1일 완료. 자, 1일은 다 됐습니다. 1일 완료는 다 됐어요. 좋아, 이제 뭐 남았지?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딜러? 아니 잠깐, 나 이걸 보는 게 아닌데? 저기 그걸 봐야 되는데? 퀘스트를 봐야 되는데? 오케이. 아, 다인 모드에선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설산에서 길을 잃다. 설산에서 길을 잃다. 여긴데 일단은 이피님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폐연님이 계시니까 꿀 빨 수 있어. 어디 갔어? 뭐 이피님 아 위쪽에 계시는가 보구나. 뭐야 왜 가만히 계셔요? 봐요. 이런 식으로 진짜 폭발가 왜 본의 아니게 한 방콘 났네. 잠깐 본의 아니게 한 방콘 났네. 본의 아니게 한 방콘 났네. 예. 아 빙결 대용. 아 그래요? 근데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 나왔으면 좋겠어. 신규 몬스터. 오케이 좋아. 잡자. 잡아. 아 잠깐 젠장. 아 위험하다. 도망가야 돼. 어떻게 막아? 야! 잡았어요? 해치웠나? 어 아니네. 나 위험해. 도망가야 돼. 감사합니다. 쓰자. 퓨어 레진. 이때 꿀. 그 다음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이피님 따라갑니다. 일단은 살리자. 좀 먹여서 살리고. 와, 어떻게 한 방 컷이냐? 아, 그리고 보니까, 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걸로 고스나리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피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군. 울프 영주 여셨어요? 저는 잘 몰라요. 아, 담담님 고아 안녕하세요. 부활도, 아 진짜요? 부활도 가능해요? 담담님 들어와요. 야, 원신으로 바꾸기 잘했다. 화이트데이에서 원신으로 바꾸기 잘했어. 화이트데이 이거 반품합니다.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 아이고, 빈당님이 좀 늦으셨네. 네, 30분 플레이에요, 30분 플레이. 본의 아니게 청율님이, 예, 청율님이 누구죠? 오케이. 전 그냥 가겠습니다. 어딜 가요? 어딜 가요? 안 돼요. 근데 어디 가셨죠? 삼피님, 아니, 안 보이시는데? 좋아, 이렇게 기어가면 올라갈 수 있어. 1분만 기다려봐요. 알겠어요. 유기하는 게임 좀 살리던가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보여. 떨어지잖아! 위험해! 아! 이거 왜? 잉! 풀스카드 유기하고, 뭐, 풀세카드 유기하고? 안 여셨구나. 푸세카 유기한 적 없어요. 하고 있어요. 좋아. 일단은 쭉 가면 돼. 야, 안 되나? 이게 안 된다고? 잠깐, 나 스태미너 모자라는데? 안 돼! 안 돼! 아! 아, 진짜 미치겠네? 네. 미치겠네. 아, 스태미너 때문에 두 번 죽었어, 지금. 아. 스태미너 때문에 두 번 죽었어요, 지금. 아. 너무하는데? 설산에서 길을 잃다. 여기, 아, 그래요? 아, 두 번 죽었어. 아. 스태미너. 망할 스태미너. 어딨어요? 아하.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야, 잠깐, 아 자꾸 왜 떨어지는 게야? 왜 이렇게 어렵게 가지? 이번에 스태미너 충분하지? 아, 좋아요. 작동! 뭘 작동시킨 거지? 고위험도. 이거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화요일님 왜요? 왜요? 아! 뭐야, 뭔지 돈이 들어오는데? 저 추워요. 원소 반응. 됐어. 아, 뭐야, 아니, 내려가. 요리는 됐어. 아, 이식군님, 고아, 안녕하세요. 잘 보관해야지. 역시 원신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구만. 이건 뭐예요? 이건 뭔데? 고아 고아 고아. 이, 아 부서진 가면 아닌데? 뭐야? 왜 깨졌어? 다음 2번님하고 2피엔님하고 3피엔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인가? 아,
2킬이고 30초 제한. 아 그렇구나. 나 혼자 반대로 가고 있어. 어디야? 아 저쪽이구나. 오케이 갑니다. 저도 갑니다. 아 그래야겠어요. 이 상태로 끝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뭐야 보물 상자가 두 개나 있는데? 됐어. 워프 포인트 활성화. 이동하시죠. 조급히 할 것 없어. 이 세계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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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이거 누구를 초월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초월 시켜서 레벨업 좀 하고 싶은데. 본인 취향. 아 그렇구나. 일단 5성이 있으면 5성을 좀 초월하고 싶은데 5성이 없으니까 잠깐 나 몇 개나 있는지 볼까? 5개 있네. 숙제 시간 없어진다. 하하 이런. 안돼요 숙제 하세요. 아 기본 행자. 아 진짜요? 5성이 떠야지. 그니까 가지 말라는 건 누군데. 누굴까요? 어떤 나쁜 스트리머예요. 네 어떤 나쁜 스트리머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네 일러요. 안되겠어. 내가 그 스트리머 혼 좀 내줘야겠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 걸까? 열심히 혼내요. 오늘 재미없는 게임하고 엄청나게 혼나는 중입니다. 아 잠깐 잠깐. 오케이 가자. 일로와. 어디갔니? 걔 어디갔어요? 여기 있잖아. 가자. 와 상자가 생겼잖아. 이 세계도 모험 등급. 별빛 동굴 초고 위험도. 왜 안 가져? 됐어. 다 됐나? 일단은 숙제하러 가셔요. 네, 숙제로 가셔요. 괜히 고스나이 때문에 숙제 안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 다 잡아줘요. 10초 만에 잡겠지 뭐. 어떤 수가 나오려나? 끝. 어 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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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나 도망쳐야 돼. 나 도망쳐야 돼. 어 잠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위험하다. 도전을 성공했는데! 잠깐. 아니야. 오, 위험했다. 먹어. 됐어. 오, 죽을 뻔했네. 어디로 가야 돼?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어. 신기한 보물 상자. 좋아요. 그다음에 어디예요? 그다음 어디? 아니랑 저기 텔레포트 찍으러 갈까? 이거? 못 가잖아. 아 잠깐 위험해. 추워. 알았어. 추워. 나도 알고 있다고. 안 돼. 잠깐. 오케이. 와 따뜻해. 그치 이거지. 와 죽는 줄 알았네.
어디 가셨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와, 근데 진짜 빠르다. 이거 다 길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잖아.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저거 작동시키지. 어떤 걸 작동시켜야 돼? 이 피부는 있는 따라가 봐야 돼요? 아하! 그럼 용이 나오나? 아니겠지? 설마 뻔하게 용 나오겠어? 산꼭대기 올라와서 상황을 살펴보자. 어디로 가야 돼요? 이동하셨는데? 아, 여기 맞지? 좋아. 나나나나 오, 길이 생겼구만. 여기 있으면은 줄어드나? 안 줄어드잖아. 왜? 아, 깜짝이야. 놀랬네. 뭐야, 30렙짜리가 와. 하지만 고키넬 혼자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얼어라! 야, 어렵다. 본연이게 원신 방송이 돼버린 요리 됐어. 와, 살았다. 가시죠. 이거 좀 짜증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안쪽 아닌가요? 아, 진짜요? 뭐가 있긴 있다. 됐죠? 나는 데미지를 안 준 것 같지만.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만 당했어!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오케이. 왔어. 아직 아니잖아. 또 어디 있는 거야? 오호. 오호. 다 잡았군. 여행 중에 수확이네. 좋아요. 모험 등급 올랐고요. 여기 근처인데 이제. 움직여 빨리. 움직이라고. 가자. 아, 안 돼. 됐어. 와, 괜히 떨어져 가지고 또 올라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됐다. 와, 죽는 줄 알았다. 됐어. 야, 이거 혼자 있으면 못했겠네. 뭐야, 뭐 됐다. 깨지나? 할 수 없지. 올라가서 파편들 다시 녹이자.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 걸까? 좋아, 워프 포인트 활성화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 깜짝이야. 도망가. 너 혼자서 이길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뭐 추출처리왕이 에너지가 엄청 달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추출처리왕이 더 불쌍할 지경인데. 나 도착하기 전에 끝났어. 근데 이 아이템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아무도 안 계셔. 아무도 안 계셔요? 두무시러 가셨나? 지금 몇 분 계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덟 분 많이 계시는데? 주무시러 가셨나 보다. 아니면 원신을 따로 하고 계시거나. 잘 보관해야지. 아니에요. 됐어. 다 먹은 건가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위로 갔어요? 성인물 끼셨는지. 예, 깼긴 꼈어요. 뭘 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끼긴 꼈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건 뭐예요? 나 지금 위험해. 죽을 것 같아. 됐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혼자 가는데? 오, 깜짝이야. 놀래라. 와, 감사합니다. 잘 보관해야지.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 돌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 진짜. 나 죽었어. 아니, 왜? 왜? 왜 죽은 거야? 아, 왜 죽은 거지? 아, 어이가 없네. 예. 다행히도 근처에 워프해서 살아나가지고 그래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꿀잼이라뇨. 어디가 재밌다는 거죠? 네.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 뭐야, 이건 뭐야? 점프 버튼이 자꾸 안 눌려. 제발, 제발. 어, 됐다. 다행이다. 와, 죽는 줄 알았다.
와. 뭐지? 뭐 안 했는데 돈이 자꾸 들어와. 경험치는 들어와도 이제 경험이 안 쌓이니까 까비라니요. 뭔 소리예요. 지금 다들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분명히 근처 어 저기 있다. 찾았다. 한 분 찾았다. 따라가자. 좋아요. 기다려봐요. 페어님 같이 가요. 아직 원신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단 말이에요. 빛 같은 스피드로. 야, 멋있는데? 소닉 같았어. 어디 가셨어요? 위에 계시나? 와, 죽는 줄 알았다. 야, 에너지 좀 채워야겠다. 안 되겠다. 됐고, 그다음에 어디 가셨죠? 오케이. 이제 따라가는 거에 벅찹니다. 지금 어디로 어떻게 따라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스태미너가 너무 딸려. 스태미너가 딸려요. 뭐지? 뭔데 에너지가 이거 줄어들었지? 게이지가? 안 올라가지잖아. 어 뭐야, 깜짝이야. 놀랬네. 됐다. 굿. 오케이. 올라가서 이거 아까 그거잖아. 잘 조준해서 가야 돼. 지금이야. 먹었고. 됐어, 먹었어. 됐고. 그 다음에 오케이, 좋아요. 야, 이거는 당당히 버티면 데이야. 어디로 갔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아까 이쪽 떨어지는 건 봤는데 어디 있어요? 왜 안 보이지? 아래? 작동시키면 되는 거죠? 아직 작동 안 되는데? 여기 위에? 위에 여기. 따라가기도 벅차다, 확실히. 아, 3개 작동시켜야 돼요? 아, 그래서 어쩐지 뭐가 작동이 계속 안 돼가지고 그랬던 게 그거였구나. 조급해야 할 것 없어. 조급해야 돼. 당당하게. 도끼는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와, 죽을 뻔했다.
야, 이거 얼음 있는 데가 약간 좀 성가시네. 저 야, 이거 어렵네요. 가자. 왜 이쪽으로 떨어뜨리셨지? 아, 거기에요? 야,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요? 떨어질 뻔했다. 자, 잘 찾지. 아, 장차 5분이 있겠습니다. 진짜요? 된 건가요? 어, 됐다. 나 지금 얼어 죽을 뻔 했는데 됐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지? 나 죽었나? 나 지금 이벤트 보는 중인데? 야, 미쳤네. 야, 이벤트 보는 중에 죽었어. 와. 에너지 반으로 떨어지는 거 말고는 뭐 없네요. 근데 죽었는데. 다인이라서, 아, 시간이. 아, 다행이라서 시간이 그대로구나. 아, 그렇구나. 야, 아래로 오세요? 지금 위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담남님이 4피잖아. 아, 4피 아래쪽? 오케이. 이 열리나? 안 돼요. 모험 등급 22 이상이어야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요. 나 지금 모험 등급 18이에요, 18. 일단은 나중에 열어도 되지, 뭐. 뭐, 위에, 위치, 이거 다 해금만 됐으면 됐지, 뭐. 올라갑시다. 위도 가야 되긴 하는데, 아, 진짜요? 6개 중 2개 끝. 어, 능력자. 야, 고스나리 방송 보시면서 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위로 갑시다. 아니, 뭐야. 왜 아래쪽으로 떨어지냐고. 나만 한번.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그러니, 그러니까. 역시, 뉴비를 이렇게 키워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저거 뭐냐. 저거, 코아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코아는? 저 캐릭터 뽑는 코아? 네. 궁금해. 예전부터 궁금했어. 빙당님 계시잖아. 돈과 돈? 그니까 현질인가요? 네. 찐먹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다? 저 못 탓들려.
바톤 터치 하신 건가? 검콩님도 아직 계시잖아. 누굴 따라가야 돼? 으흠. 쟤를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근데 얘는 그 이벤트 열기 위해서 피하는 건가? 오 뭐야 되게 성가시네. 철원 속 길잡이 여행 중에 수화되네. 감사합니다. 어 여행자의 검 있다. 여행자의 검, 여행자의 검 어디 있어? 방금 전 여행자의 검. 오케이. 가자 가자. 봤죠? 와우. 원신 영랩 누비. 우리 검은콩님도 하게끔 해드리고 싶다. 진짜 진심. 유튜브 영상은 꾸준히 올려야 돼. 아 이제 슬 바꿔야 되긴 하는데.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밖에 없어서. 아 그렇구나. 30분 되면 한번 교환하죠 뭐. 어차피는 깰 게 아직 남아있으니까. 가죠. 나 에너지 왜 달았지? 나쁘지 않구만. 이거는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나는 스태미너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30분에 한 분 바꾸실 분 계십니까? 내가 양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 이거 본의 아니게 12시까지 하게 되는데 다 모은 건가? 포인트 사면 되니깐 맞아. 어디 좋은 걸까? 끝! 끝! 설창캐는 끝.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한번 교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 계시니까 일단 다 한 번씩 나가시고 포인트 키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한 분은 양보해 주셔야 돼요.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일단 나가고 그 다음에 엄지나인이 한번 쓰시고 한 분이 양보해주셨구나. 아 위에 있으면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근데 빈단게임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양보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페어님. 물론 다른 분들도 양보해주시려고 했지만 기회를 딱 잡으셔가지고 양보해주셨네.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등급이 달려서 이런 괜찮아요. 아 주무시러 가셔야 되는구나. 오케이 야 같이 하니까 쾌가 빨리 깨진다. 그 다음 쾌 뭐 있나요?
검무덤 보밍 탐색. 이건 뭐야? 이피인님 있는 쪽으로 가야되나? 늑대 잡았어. 아 몰라요? 늑대 안 잡았던 것 같은데? 선행캐를 안 하신. 어? 선행캐가 뭐예요? 퀘스트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선행캐가 뭐예요 근데? 레이저 나오는 거 있어. 먼저 해야 하는 퀘스트. 아 뭔데요 그게? 이거? 심연 메이지?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몰라. 선행캐를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아 그렇구나. 아 맞아요. 그거 네 어떤 캐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맞네. 이건 나중에 내가 혼자 했을 때 하고 봤고. 오픈. 네.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 걸까? 영웅의 경험. 아, 그쵸. 맞아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제 시간이 아무래도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평일 날에는 못해 많이. 해봤자 방송 이후에 1시간, 방송 전에 잠깐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주말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 전에 안 열렸던 것 같은데. 여기 그때 저번에도 여기 했다가 안 됐었어요. 네. 아니 할 시간이 없었지. 네. 할 시간이 없었죠. 맞아요. 여기라면은 다른 데는 다 뚫었는데 여기는 못 뚫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 현행캐 그때 뭐 해가지고 안 됐다고. 일단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피님은 아직 여기 계시네. 야, 맛있는 거 있는 곳 알아요. 오케이. 맵 열기도 있긴 한데 맵 열기 좋다. 맵 열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스나이도 언젠가 고수가 돼서 다른 뉴비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착한 원신 플레이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해야 할 것 없어.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 걸까? 아직은 도움만 받고 있지만 저기에 보물 상자가 있구만.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 모험 등 모험 경력. 모험 경력이 몇 가지 있어요? 70가지 있다 그랬나? 좋아, 나쁘지 않아. 저건 뭐야? 25짜리는 뭐, 저 뭐예요? 맞군. 워프 포인트 열고. 좋아요. 아, 잡몹이에요? 그렇군. 일단은 워프 포인트 여는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지도는 제가 따로 열게요.
나중에 제가 따로 혼자 할 때 따로 열게요. 그러니까 워프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도움이 됐다고. 나는 바람에 바람 쪽이 좋은 것 같아. 좋아. 워프 포인트 열러 가죠. 다들 모험 레벨이 몇이에요, 근데? 근데 바람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주인공을 해보고 싶은데 바람이 속성을 그대로 흡수하니까 너무 좋아. 12? 아 12? 진짜요? 빙당님이 12? 아니 하신지 꽤 됐잖아요. 빙당님도 하신지 꽤 된거 아니었어요? 근데 원신이 재밌어 확실히. 네 여기 아 네네 2일차 저랑 비슷하군요. 오케이 좋아. 워프 포인트 가시죠. 다른 워프 포인트 고! 워프 포인트만 열어주세요. 나머지 그 여는 거는 제가 따로 열게요. 지도 여는 건 제가 따로 열겠습니다. 뭐지 이 사람? 누굴 따라가야 돼? 오케이. 저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4일차 정도 됐죠. 잘 보관해야지. 아, 초월을 하고 싶은데 얘를 그 있잖아요. 한 가지 물어볼 거. 만약에 제가 4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4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같은 캐릭으로 5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캐릭이 초월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5성 캐릭터를 다시 골라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약간 이상한데 질문이 약간 이상한데 그러니까 4성인 캐릭터가 똑같은 캐릭터로 5성이 나와버리면은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중복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제가 4성 캐릭을 가지고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 지금 4일차 된 뉴비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송 안 할 때도 원신 킬 때가 좀 많아요.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봐봐라? 오케이 그때 같이 또 해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바라 꺼냈어요. 바바라 달려. 기운 차리세요. 얼어붙어라. 아닌데? 도대체 왜 물속에 아 물속에 강공 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어때? 어? 뭐 안되는데? 할복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할복을 왜 갑자기 우리 화요님을 위해서 토요일날 제가 시간이 될진 모르겠지만 시간이 된다면은 토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거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뉴비 잘 부탁드려. 잠깐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이짜당해가지고 살려줘요. 얼음만 한번 꺼내줘요. 얼음 꺼내실 분 안 계신가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죽어. 나 이제 한 박, 예. 우, 감사합니다. 잘했어, 야. 아까 전에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오, 감사합니다. 역시, 고시나리 방송에 계신 나리꾼 여러분들 다들 착하신 분이야. 몇 분 빼고. 말이 안 나오잖아. 가자. 뭐야 얘는? 공연 시작. 어디 있어요? 이 순간을 영원하게 감사합니다. 나도 도움이 됐구만. 아, 친양님도 친양님. 그쵸, 착하죠. 예. 착하죠.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 착합니다. 나쁘신 분 안 계세요. 다 욕 안 하시고, 다 착한 말 하시고, 다 좋은 말만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분들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도전 시작! 에? 벌써 끝났어요? 3초도 안 걸렸는데? 운이 정말 좋은 날이네요. 다음. 모함. 나만 왜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야? 얼어붙어라. 나나나나나나나. 이건 어때? 근데 강공격 해서 뭐가 좋은 거예요? 뭐 없는데? 얼어붙어라. 이건 어때? 얼어붙어라. 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 좋아요. 여기서 불캐리 꺼내가지고 녹여버리면은 아주 트롤이죠. 네. 이건 어때? 얼어붙어라. 야, 확실히 두 명이니까 금방 간다. 제가 불캐릭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불캐릭 한번 쓰면 우리 수영해서 가야 돼 이제. 우리 이제 수영해서 가야 돼요. 나도 캐릭 좋은 거 뽑고 싶다. 오성. 얼어붙어라. 성격도 참 급해. 이건 어때? 근데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4성 캐릭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레벨이 49예요. 근데 같은 캐릭으로 레벨 이제 같은 캐릭으로 5성이 나왔어요 했는데 그러면은 5성 캐릭으로 그냥 레벨 49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5성 캐릭터를 새로 다시 키워야 돼요. 같은 캐릭이니까. 나 그거에 대한 답을 못 들었어. 얌전히 있어. 이제 수용해도 되겠다. 이건 어때? 네. 별자리 돌파로 5성이 되는 거예요? 아, 별자리 돌파로 5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별개지. 아, 별개구나. 그 같은 캐릭이어도 다르게 키워지는 거네. 아, 그게 궁금했어요. 교체가 되는 건가 해가지고 그게 아니었네. 얼어붙어라. 운명의 별자리를. 아, 사막은 까다롭지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 아, 그래요? 험난한 도전. 아니 그 원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긴 있더라고. 네. 네, 여기는 같은 캐릭이 있으니까.
아, 갓 아닌가? 아. 아. 겹칠 수가 없구나. 캐릭터 겹칠 수가 없죠. 캐릭터가 겹칠 수가 없겠구나. 네. 내가 팔 수 있다. 자성이 때문에 중복으로 뽑혔다 하면 팔수는 별자리 도파를 할 수가 있어요. 별자리 도파를 해도 자성은 그... 아, 이해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자성은 자성일 뿐이고 5성 캐릭이 따로 있으니까 5성 캐릭이 걸리면 아무튼 좋다는 얘기네. 자성이 5성이 될 순 없다는 얘기네. 자성 캐릭터면 자성 캐릭터네. 똑같은 캐릭터가 자성이 있고 5성이 있는 게 아니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와주셨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뉴비 잘 차는 우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꽝이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오성이도 꽝이 있다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꽝이 있다니. 아, 성능 안 좋은 애들? 아. 어, 여기 안 계시는데? 더 뒤에 계시는구만. 하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상자 나옵니다. 하트 안쪽으로. 에? 그게 뭔 소리예요? 하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자 나옵니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미 먹었습니다. 헤, 이미 먹었지요.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겨우 지금 원소작용? 원소작용하는 거 겨우 지금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지금 그 기준이에요. 원소 반응, 그치. 원소 반응, 그치. 반응. 여러분의, 제가 틀렸을 때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고 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 가시죠. 팀킬. 팀킬 안 돼요. 달려. 내가 잡아 죽었어. 자, 내가 발화를 하고 내가 증발을 시키고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카톡 있어요. 개인 카톡, 단체 카톡 있으니까 들어와서 제가 볼 수 있게 남겨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일단은 부지런히 지금 유튜브 영상 올려, 아카이브 영상 올려가지고 마무리 짓고. 이렇게 젖어도 괜찮을까요? 감기 걸릴 텐데. 나봐라, 달려. 뭐예요, 이거는?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 밸런스 뮤직님 고아 안녕하세요. 개인 카톡 단톡 감사합니다. 뭐 올라가잖아. 어, 한 분이 안 올라오셨는데? 나 이렇게 보니까 잡혀가는 것 같아. 고스나리 너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가기 싫어. 어,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 어디? 최대한 많이 찍어야 돼. 오늘 방송에서 최대한 워프 포인트 많이 찍어야 돼. 그럼 지도는 제가 따로 열겠습니다. 납치. 그래도 이제 고시나리 방송을 이제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검은콩님은 저기 그 배송 지연 문자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이해가 안 되네. 반짝반짝해요. 봐봐라, 달려. It's me. 오우, 화요이님, 우리의 화요이님. 오늘 화요일, 화이트데이, 화요이님.
화이트데이 게임 망했어요. 예, 재미없어요. 진짜 뭔가 무서운 게임 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했건만 진짜 운이 정말 좋은 날이네요. It's me. 슈퍼이 누굴까요? 네. 근데 무서운 걸 어떻게 좋아요. 최대한 워프 포인트 많이 열어라네. 운이 정말 좋은 날이네요. 뭔가 스스로 혼낸다고요? 아 죄송해요. 저는 스스로를 사랑해가지고 뭐야 날라가셨죠? 벼락 맞은 거 봤죠? 벼락 맞은 거 봤죠? 야 물 불 증발 불 번개 과부하 불 얼음 융해 불 연소 불 오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 그 반응하는 거 그거 보면 되는 거네. 반짝반짝해요. 더 적어야 됩니다. 아 진짜요? 저기 카톡 개인 카톡에다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개인 카톡 저 힘들어요. 나 그거 방송 이거 하면은 이거 복제도 안 돼가지고 못 본단 말이에요. 기껏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역시 착하셔. 이벤트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신은 뭐 그 이벤트 할 거 없나? 일단은 풀세카부터 이벤트를 하긴 할 건데 풀세카는 구상도 다 해놔가지고 이제 홍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은 아카이브 영상 다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이 제대로 잘 올라가지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벤트 영상 올려가지고 이제 이벤트 합니다 해가지고 저 번개 겁나 맞고 오 로또 사세요.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 다음에 강의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강의 한번 해주세요. 오스나리 힘들어요. 이게 읽어도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요약이 필요해. 고스나리에게 써머리가 필요합니다. I need summary. 원소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죠. I don't know English about 원소. Do you know 원소? 엘리멘탈? 엘리멘탈이 원소예요? 엘리멘탈이 원소구나. 오케이 확인. 아 나도 번개 맞고 싶다. 번개 맞을 확률 돼가지고 이건 뭐예요? 로또 사가지고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로또 됐어요 하면서 여러분께 막 몇 분 통해서 막 아이패드 뿌리고 막 방송 중에 아이패드 뿌리는 스트리머가 있다 이런 거 막. 그러면 나는 유튜브 스타가 될지도 몰라. 이건 뭐예요? 없는데? 원신하시네. 맞아요. 굿. 오 상자 신기해요. 그렇군. 아까 전에 화이트데이 게임 댕망해가지고 AC 안 해! 하고 바로 이거 켰습니다. 어쨌든 일이 캐스트하고 이것저것 해야 돼가지고 하긴 했어야 돼. 그쵸. 진짜 고시나리 방송에 충성하신 분들에게 진짜 좋은 선물 드릴 겁니다. 제가 로또가 만약 1등이 된다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긴 여러분 만난 거 자체가 로또건데 뭐 극악의 확률로 고시나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바바라, 달려! 아 진짜요? 운이 정말 좋은 날이네요. 저건 어떻게? 아 저기 또 그 불 같은 애들이 있구나. 영혼가 뭐야? 이건 뭐야? 내가 모두를 지킬 거야.
복권 됐으면 좋겠다. 자, 좋아요. 아카이브 영상부터 얼른 올리고. 조급해 할 것 없어. 훗. 나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얘가 NPC입니다. 이거 바람이잖아. 잠깐 기다려요. 아니 돌파가 아니죠. 깜짝이야. 돌파할 뻔했네. 와 진짜 뉴비다. 출입. 특정 특정 광석을 캐시면 몸 주위에 떠다니는 게 생기는. 아 진짜요? 아 잠깐만 글씨 읽다가 지금 잊어먹었어. 어디 가셨어?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저 아래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됐다. 사람만 찾으면 돼. 오케이. 나도 멋있게 착지. 나도 멋있게 착지. 길치라뇨. 이게 그래서 길 다니면서 핸드폰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야? 아 잠깐 잘못 눌렀다. 아 이거 불 원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근데 어디 갔었죠? 안녕. 마지막 남물인 제가. 목소리는 되게 무섭게 하는데 그런 거 치곤 빨리 끝난다. 맞죠? 불 붙여야 되는 거 맞죠? 그쵸? 저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에다가 불 붙여야 되는 거 맞죠? 불을 붙여줘야지. 여행 중에 수학이네. 후 다 적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지님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일단은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알려주려면 네. 말로 해주는 게 편하긴 한데. 아 진짜요? 나중에 뭐 담남님도 어차피 방송하시니까 가서 제가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하다가 강의해주시겠지 뭐. 됐어? 이거는 불을 붙이면 되니까 내가 캐릭터만 바꾸면 돼. 너무 길어졌어. 아 그래요? 엠버 천재인데? 그쵸 천재죠? 아이고 잠깐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다음 어딨어? 뚫어서 가는데? 뭐야 여기 아니야? 어 됐다. 아닌가? 안 됐구나. 어디 갔어요? 위로 갔어요? 위로 간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위험했다. 아 진짜요? 55레 위아에다가. 아 영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워프 포인트 하잖아요. 폰을 와도 되는지. 곧 방송 그건데.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뭐가 뚫렸긴 했는데 왜 안 돼? 이건 뭐야? 땅 반응 같은데? 예. 바위 반응. 노엘. 오케이.
노엘, 노엘 이쁘다. 근데 노엘 이쁘다. 아니 물이 증발하고 있잖아. 언제 잘 수 있을까? 곧 주무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야우. 어, NPC입니다 님께서 월드에 나가서 뭐야? 어, 뭐야? 뭐야? 막혀 있잖아. 우리 나중에 야란 얻으면 하루에 5분씩 볼 것 같은데. 어, 뭔 소리예요? 5분씩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야란을 얻으면. 야란이 또 누구야 근데? 만족해요. 좋은 캐릭터인가? 저거 어떻게 뚫어요? 아하. 아 진짜요? 근데 성능 안 좋고 구린 캐릭터가 누구 있어? 뭐, 열리는 건가?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고블린이 아니라 저 뭐냐 골렘 같이 생겼다. 노!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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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쁘지 않은데 노엘? 노엘 괜찮은데? 혼돈의 장치. 뭐야, 보호막이 약해진 것 같은데? 위에서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 오, 깜짝이야, 놀래라. 위에서 들어갈 수 있겠다. 아, 캐릭터 도, 아! 아, 캐릭터 도감! 뭐야? 아유, NPC님께서 먼저 오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일로 오세요. 잠깐만, 잠깐만. 담남님 EPG. 구형 간파. 만족해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서 하면은 아래쪽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얜 또 여기 있었어? 어쩐지 뚫어서 어디 갔나 했더니만 찾고 있었잖아. 따라잡을 수 있어. 이건 뭐예요? 무슨 효과예요? 편판작이나 해야지. 가자.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딨어요? 또 있구만. 오케이. 아, 그렇구나. 야, 그냥 증발하는데? 무서운데? 정말 기뻐요. 가자. 어디 갔니? 고염 간파. 저기 위쪽, 어, 뭐야, 아, 왜 자꾸 올라가니? 어딨어요? 아, 진짜요? 일단은 자성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성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자성이 안 나오니까 문제고. 이건 뭐야? 아, 아까 그거구나. 근데 그, 아까 그 투명한 애 어디 갔어요? 뒤에? 담나니, 응, 담나니 따라갈래.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였구나. 구형 간파. 됐어. 아, 이쪽으로 들어갔었구나. 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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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상자도 있었어요? 나 못 봤는데. 다시 먹으러 가면 되지 뭐. 오케이, 알겠어요. 이런 스텝. 아, 진짜요? 아, 피실이라. 아, 난 어떤 캐가 좋을까?
솔직히 이거 PV 영상 보고 시작했거든요. 쌓였어요. 좀 닦을게요.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거까지 뜯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여행자. 아하. 근데 주인공이 제일 쓰레기 캐라는데 맞아요? 난 주인공이 좋던데. 그 바람 속성. 바람 속성 가진 오성 캐는 누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 메이히메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요? 어디 갔어? 아 잠깐만. 아. 온라인 게임, 이게 온라인 게임인데? 온라인 게임 어떤 거? 메이히메님 우리 하시고 싶은 게 뭔가요? 오늘 오프라인 게임 하다가 댕망해가지고 갈튀기요? 그게 뭐예요? 저기 있구만. 진짜요? 무슨 게임이에요? 디지몬? 격투 게임. 아 잠깐 왜 안 올라가죠? 저 위에 있는데. 아. 가라. 자, 다 왔으니까 가겠지? 갔다. 가자.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근데? 아, 진짜요? 만족해요. 새로 듣는 게임이 많구만. 아직 안 뚫렸는데? 점프 했잖아. 오, 깜짝이야, 놀래라.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외우고 다니시지? 그러니까요, 방종 빨리 해야 되는데 저거까지는 어떻게 뚫어보고 방종을 할까 해가지고 지금 방종을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잠깐 떨어졌다. 자주 눌러오세요 메이맨님.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육비나리 많이 성장하고 싶어요. 아!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디럼블. 디지몬 게마누나. 아하. 나 근데 저 캐릭 갖고 싶다. 저 캐릭 오성일 것 같아. 그쵸? 오성 맞죠? NPC입니다 님 캐릭. 얘 오성 맞죠? 그쵸? 어 되게 좋아 보여. 그 달릴 때 그 섀도우? 아 얘가 야란. 아 얘는 한번 갖고 싶다. 얘는 갖고 싶다. 아 진짜요? 사기 캐요? 근데 저거 어떻게 뚫어? 나 뚫고 싶은데 못 뚫어. 전 다 됐잖아. 아 한 군데가 안 됐네. 여기가 안 됐네.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여기면은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디 이피님 따라가야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아니 자꾸 공격 버튼이 눌러지네.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위에 계시나? 거기도 모르면 친절하게 알려줘. 아 진짜요? 자 세상에 게임 할 게임은 많고. 아 위에 계시는구나. 오케이 확인. 왜 거기 있었니? 왜 거기 있었어? 기뻐요. 또 어디 갔니?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아까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 야, 떨어졌다! 아, 또 떨어졌어. 어떻게 올라간 건데? 아, 오케이, 알겠어요. 자주 놀러와요. 오신 김에 출석 체크도 한 번씩 해주시고 가시고. 그래도 오랜만에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거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아유, 뭐야. 아, 자꾸 떨어져. 마치 고스넬 방송을 보는 듯 하구만. 왜? 왜요, 한이유님? 무슨 일이세요? 어딨어요? 더 위로 올라가냐? 이쪽으로는 못 올라가지. 그치.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 돼? 오케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고스넬, 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너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래서 올라갔고. 어딨어요? 더 위로 올라갔나? 위어, 더, 아, 더 위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아니,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쪽으로 못 올라가는데? 여기로 올라가겠구만. 이거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 됐다. 야, 너 찾고 있었어, 임마. 왜 위로 올라간 거야? 어, 간다. 간다. 아! 아! 뚫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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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려. 고영감사. 아니. 뚫려라. 뚫려라. 뚫려. 됐어. 뚫었어. 안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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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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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나 미치겠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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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어, 다행이다. 여기다 여기 살았어. 와! 야! 바로 앞에서. 와! 만족해요. 와, 미치겠네. 야. 와. 거의 지금 그냥. 예, 저도 처음 죽어봐요. 아니, 오늘 쇼츠 영상 올릴 게 몇 가지 돼요, 지금. 예,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쇼츠 영상 준비할 거예요, 지금. 정말. 아카이브 영상 올리고, 쇼츠 영상 올리고. 네, 뭐예요? 고스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 뭐냐 워프 포인트 찍을 거 없죠? 근처에. 근데 무기는 제가 조금씩 바꿨. 얘는 안 바꿨고 원래 기본 캐는 제가 바꿨었어요. 나중에 한번 바꿔야죠. 어, 담란이 나가셨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 바꾸겠습니다, 따로.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되지. 단톡에다가 물어보면 되지. 단톡에다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캐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해가지고 물어보면 되니까 워프 포인트 한 군데만 더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나 편집하는 것도 시간 좀 걸리기 때문에 오늘도 2시에 자긴 했구만. 벌써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안 돼요, 카요이님. 주무셔요. 이제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원신 방금 켰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내가 자꾸 와 검을 휘두르기 전에 끝났네. 오, 얘는 누구예요? 우와, 되게 귀엽다. 이 캐릭 이름 뭐예요? 되게 귀엽다. 아야카. 오, 대포보고.
아야카가 아니고 대포부거래요. 대포부거. 귀여움의 비해서는 자 내가 잡겠어. 아 잠깐 못 잡겠다. 잡아줘요. 그렇지. 이번 픽업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언제쯤 나와요? 엄청나게 모아야겠다. 지금 5개 정도 있는데. 오 깜짝이야. 올라탈 게 있나? 올라탈 게 있네? 헤 가시죠. 자 워프 포인트 한 군데만 찍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도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 올릴게요. 아야카는 꽤 좋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아이 우리 의리의 화요이님. 지금 정렬의 시간. 내 뒤에서 대기하도록. 뭐야 난 뭐 안 했는데? 고용 감파 만족해요. 어 레벨 19 모험 등급 19 되겠다. 치치 아하. 만약에 안 좋은 캐릭터도 알아야겠어. 안 좋은 캐릭터는 누구예요? 그 5성 중에서 쓰레기 캐 한 명 있다던데. 한 명 막 되게 뭐지? 뭐가 되게 막 스킬을 쓰면은 되게 뭐가 막 떨어진다고 하던데. 아 치치 어 찾았다. 날씨가 화창하니 햇빛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구체적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험 등급 19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시에 있는 것 중에는 치치가 제일 안 좋고. 아 그렇구나. 어 보물 상자 하나만 먹고 가야지. 예 상자부터. 오케이. 아니 자꾸 상자 열지 마. 보물에 먼지가 쌓였어요. 상자 자꾸 여니까 방송이 안 끝. 아, 끝내야 돼 이제. 나 저도 이제 저기 쇼츠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데 바로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도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원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따 카톡 한번 보면 되는 거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도 방송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겐시프트 리몬으로서 원신만 하지 못한다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평일날에는 제가 이제 퇴근하고 1시간 정도는 원신을 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신을 키는 시간이 보통 제가 7시에서 8시 사이거든요. 네 그때 킬 수 있으니까 혹시 그때 고스나리가 접속이 돼있다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곱스나리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야? 어? 어? 상자 있었는데? 상자 없어졌어.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우 깜짝이야. 만족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 딱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